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디시망국사 김윤재 인사드립니다. 네, 인사 다 같이 한번 하고 네, 수업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시험 치신다고 상당히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 강의를 또 이제 보실 분들은 아마 이제 시험을 2022년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강의를 좀 보실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2021년도 이제 국가직 시험을 이제 총평과 이제 해설 강의를 좀 드리는데.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전에 거의 이건 이제 저의 주관으로 조금 정해진 그런 거라고 좀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하라고 하면은 답이 이렇게 딱 보이는 그런 아 요건 답이 바로 요거야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하 이렇게 좀 분류가 되고 거의 중은 한 30초 미만 정도 요 안에서 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더 갔다가 안 와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이두 문제, 상이두 문제는 한번 갔다가 다른 문제들 풀면서도 좀 생각이 나면서 아, 그건가? 라고 하는 생각 좀 들고 한 30초에서 거의 한 1분. 많이 좀 집요하게 조금 접근을 하면은 거의 한 5분까지도 고문 좀할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상으로 좀 분류했다라고 할때 전반적으로 이번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시험이었다. 이렇게 좀 분류가 되지만 100점 방지용 문제로 이렇게 두 문제를 좀 냈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중에서 한 문제는 이 고려 시대 때 중세 이제 사회 부분을 물어보는 거는 맞출 수 있는 게 조금 더 이제 상으로 분류돼도 상하 정도로 볼 수가 있겠지만 이 발해의 유적지와 관계되는 이 정해공주 정효공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공부했던 정해공주 정효공주가 문왕의 둘째 딸 넷째 딸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정리를 잘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좀 쉬울 수 있었겠지만 조금 이런 부분이 내가 갖추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래서 아까 앞에 오다 보니까 그런 분들 이걸 어떻게 맞추라고 이런 분들이 좀 있으셨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마 좀 100점 방지용 문제로 좀 냈다라고 좀볼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 문제를 우리가 20문제를 한번 좀 뽑아보면은 제가 이제 상중 하 중에서 하는 한 3문제 정도 그다음에 중하 정도 되는 문제가 제법 있지만 그건 저는 이제 중으로 한 이제 한국사 2회독 정도 좀 하셨다라고 한다면 한요 정도라고 볼수 있고 한 1년 이상 좀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이 하로 분류되는 게좀 많았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한번 좀 보니까 선사 시대부터 철기 시대까지 한 문제가 좀 출제가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고대 파트에서 이제 세 문제, 그러니까 정치사가 총 13문제가 좀 출제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세 같은 경우에 이제 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사회 한 문제, 그 다음에 근세에서 정치 두 문제와 그 다음에 이 문화의 한 문제, 그 다음에 근대 태동기가 좀 적게 나왔죠. 그래서 한 문제, 이제 경제 문제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근대 세 문제,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세 문제, 현대 두 문제에서 이번 포인트는 근현대사가 40점, 그 다음에 정근대사가 60점, 요렇게 좀 되었는데, 이번에 약간 좀 특이한 게, 이 통합형 문제가, 경제통합과, 그 다음에 문화통합 문제가 7번과 8번이 좀 출제가 되었던 것들이 좀 특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0문제를 한번 좀 분석을 좀 한번 해보니까, 저에게 이제 합격컷이 한몇점 정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 85에서 90 정도, 요 정도 좀될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물론, 시험장 가셔서 과도하게 긴장을 하시고 이러면은 한 문제 정도 이렇게 좀 틀릴 수가 있겠지만, 이번에는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많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해서 우리가 이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번 같은 경우를 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황조가라고 하는 이 작품에 대해서 한 번도 좀안 들어보신 분들은 요게 상으로 분류가 될수 있겠지만 요거는 거의 이제 하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황조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대 임금 고구려의 유리왕이 애인이 이제 와이프가 이제 두 명이 있었죠. 두명 있는데 이제 사랑하는 그녀가 이제 둘이 싸워서 이제 떠나니까 그때 찾으러 갔다가 거기서 못 찾고 이제 다시 돌아오죠. 그 돌아오는데 깨꼬리 두 마리가 막 이렇게 행복하게 있는 모습 보니까 난 니와 함께 돌아갈 거 이런 내용이라고 좀볼 수가 있는데 자 1번 이제 진대법을 시행했다라고 하는 이거 194년에 고국
천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이번에 낙랑군을 축출했다라고 하는 거는 311년에 밑으로 대동강 유역을 이제 사안평을 공격을 하고 311년에 그 다음에 대동강 유역을 확보하게 되는 여기 이제 미천왕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이제 첨도했다. 그 요게 바로 답이 되겠고, 율령 반포했다라고 이런 내용이 좀 나오면 요건 이제 소순왕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제 얘기가 조금 이해가 되시고 맞다라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요게 만약에 이게 황조간지를 몰랐다는다면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요건 이제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로 한번 좀 봅시다. 자, 2번 문제. 밑줄 친 이제 유학자에 대한 설명 옳은 거를 물어봤는데, 풍기군수 이제 주세붕 고려시대 때 유학자의 고향인 경상도 이제 순흥면, 자 여기가 이제 풍기,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지금을 치면 영주 쪽이죠. 영주. 근데 여기 힌트를 보면은 회헌 그 다음에 백운동 서원 이런 것들이 힌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헌 실기, 요게 안양이 썼던 글이라고, 좀 회헌이 바로 이제 안양과 관계되는 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1543년에 이 백운동서원을 건립을 했고, 자, 중종 때 백운동서원이 나중에 명종 때 가면은 이게 이제 소수서원으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나라 1호 사익서원이 되는데, 자, 1번 보니까 해주향약을 보급했다라고 얘기가 좀 나와 있죠. 그 요 얘기는 바로 이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었고, 원간석기의 성리학을 국내로 도입을 했다. 그래서 충렬왕 때, 요때 안양이 전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성악 10도가 있는데, 성악 10도, 황도가 왕 맛있다. 요렇게 좀 외웠죠? 그럼 성악 10도 하면 이 황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다. 그죠? 왕이 중요하니까 왕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이 왕이 선조 1년 차에 이 글을 올렸다. 이게 성악 10도. 성악 집요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이해. 자, 그 다음에 3번, 4번에 보니까 일본의 동전을 담은 이 해동제국기를 제술했다. 해동제국기는 신숙주가 이것을 성종 때 저술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1443년 훈민정음 창제할 때 그때 해가 바로 개해년이죠. 그래서 개해 약조라고 하는 거 하러 갈 때 서장관으로 신숙주가 갔다가 이것을 좀 만들고 싶은데, 기행문을, 그래서 요거를 좀 적고 싶은데 막 워커홀릭이죠. 막 세종이 막 업무도 많이 내리고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성종 때 가서 이제 자기가 이제 영의정 되는 그 죽는 그에 완성을 하고 죽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찾아주면 요거는 바로 안양에 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2번으로 불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3번에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리고 수업할 때 막 이런 농담을 좀 많이 했죠. 이 공원에 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썸 타신다, 막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여기가 이 왕이 바로 세조고, 그 다음에 이 공원은 바로 탑골 공원이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탑골공원, 여기에 들어있는 거는 바로 원각사지 10층 석탑이고, 이 탑은 경천사지 10층 석탑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고, 그러면 두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공통점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이 개관을 할 때 여기에다가 넣어놨고, 그 다음에 이 원각사지 10평부터 가보시면은 이 유리통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석은 산성비에 약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에 우리한 전쟁사를 정리한 동국평가. 자, 그럼 요건 이제 김종서가 썼는데, 문종 때 나오는 거고,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동국병감이잖아요. 그 요구하고 동국통감하고 두 개가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동국통감은 서거정이 성종 때 썼는데, 요거는 통사,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고조선부터 해서 고려말까지 통사 형식으로
되어 있는 어떤 교과서 같은 느낌이라고 하는 게 바로 동국동감이 되겠습니다. 동국병감하고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이번에 우리나라 역대 문장의 정수를 모은 동문선. 그렇죠. 동문선을 또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서거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의 역대 시문들, 조선 초까지의 멋진 작품들 다 모아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6조 직계제를 실시했다. 그럼 6조 직계제는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될게 크게 두 가지인데, 6조 직계제라고 하는 개념과 그 다음에 의정부 서사제가 있다라고 할 때, 6조 직계제는 6조가 왕 있고, 의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6조가 있다라고 한다면, 왕이 의정부에게, 그 다음에 의정부가 6조에게, 그럼 6조가 의정부에 보고하고, 의정부가 왕에게 보고하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바로 이 의정부 서사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정부가 하는 역할이 상당히 좀 크겠죠. 그래서 왕은 주로 보면 이 군권하고 그 다음에 인사권만 지는, 뭐그 다음 중재소에 대한 것들도 지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의정부 서사제 내용이라고 한다면, 6조 직계제는 왕이 바로 6조에게 얘기하고, 6조가 바로 왕에게 바로 보관, 요런 형태가 바로 6조 직계제죠. 그래서 6조 직계제는 실시하는 왕이 3대 임금 태종하고 조선에, 그 다음에 7대 임금 세조가 요렇게 실시하고, 그 다음 의정부 서사제 같은 경우에는 세종이 실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더 보시면, 3번에 6조 직계제를 실시해서 국왕 중심의 청체를 구축했다. 그럼 요건 태종하고 그 다음에 세조니까 요건 맞는 말이 되겠죠. 한양으로 다시 천도해서 창덕궁을 창건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대 궁궐 같은 경우에 참 많이 했죠. 그리고 경복궁 얘기하고, 그 다음에 창덕궁을 만들었던 사람이 태종이고, 그 다음에 창경궁을 만들었던 왕이 바로 요거는 성종이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대 궁궐 이름은 기억을 같이 좀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정답은 그래서 요거는 3번으로 분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를 좀 한번 볼게요. 4번에 보니까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가가 올립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관찰사와 수령, 서울의 경우는 홍문관과 육경, 그리고 대관들이 모두 능력 있는 사람을 천거하게 하십시오. 그 대궐에 모아놓고 친히 여러 정책과 관련된 대책 지형을 치르게 한다면 인물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역대 선왕께서 하지 않으셨던 일이요, 한나라의 현량가와 방정과의 뜻을 이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덕행은 여러 사람이 천거하는 바이므로 반드시 헛되거나 그럴 때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현량과 얘기 나오면 이게 바로 조광조, 우리 토마토 이렇게 좀 외웠죠, 그죠? 그래서 이 조광조는 우리 조광조 하면 토마토, 그 다음에 기묘사화니까 묘기 이렇게 외웠단 말이죠. 그래서 기묘사화 하면은 조광조, 이건 현량과 같이 기억해야 되고. 그럼 이제 조광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할때첫 번째로 이제 소학에 대한 교육을 강화를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연산군이 완전히 다 이런 거를 다 어지럽혀 놨으니까 다시 중종 때 바로잡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승과에 대해서 폐지하는 이런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격서라고 하는 도교 행사하는 소격서 기관을 폐지를 하는 이런 내용과, 그 다음에 중국의 여시향약이라고 하는 여시향약, 그래서 여시향약이라고 하는 것을 보급을 하는, 그 다음에 왕과 신의 학술 토론인 경련을 활성화하는 이런 내용과, 그 다음에 금방 여섯 번째 여기 나오는 이제 현량과라고 해서 현명한 신하를 추천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실시.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수사의 높은 이자. 요게 이제 시험에 한번 최근에 출제되었었죠. 내수사 장리를 폐지하자라고 주장했죠. 그래서 내수사의 높은 이자, 그러니까 왕실에 있는 그런 노비 담당하고 왕실의 재산 담당하고 이러한 내수사의 높은 이자, 이런 것들을 없애자라고 하는 거. 그럼 이거 외에 이제 위훈 삭제 사건, 요걸 통해서 결국 기묘사화가 발생하게 되었고, 기묘사화의 내용으로 이 당시 조광조가 이제 제거당한 이런 내용이 바로 기묘사화라고 하는 요런 이름을 기억을 좀 해주면 좋겠죠.
자, 그래서 금방 요 내용은 다음에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같이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답 찾아주면 그러면 조광조 내용이니까 1번 김효사를 탄압했다. 맞는 말이죠. 그럼 이번에 조의제문을 사초에 실었다. 그럼 조의제문은 이제 김종직이 썼던 글이었고 이 조의제문을 사초에 실었던 사람은 요거는 이제 김일손이라고 한 인물이죠. 그래서 김종직 제자. 그래서 요 얘기는 바로 무사화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3번에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을 지지했다. 그럼 이제 문정왕후 같은 경우에는 명종의 엄마죠. 그 명종의 엄마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소윤, 대윤 중에서 이제 소윤이 득세하고 할 때가 바로 명종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산군의 생모 윤씨를 폐비하는 데 동조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올 때 이제 사림 세력들도 이런 거를 좀 폐비운 씨 뭔가 이렇게 폐비로 만드는 걸 좋아했는데 지금 이 얘기는 바로 이 갑자사화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폐비운 씨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내용으로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 옳은 것을 물어봤으니까 요 얘기는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사람은 조광조.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로 한번 좀 가볼게요.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석기 시대에 유적과 유물을 바르게 연결한 거 이렇게 좀 물어봤는데 자, 이 중에서 이 서울 암사동과 그다음에 공주 석장리와 부산 동삼동은 좀 자주 들어봤던 그런 이름이고 어제 수업에도 한번 좀 설명했던 이 양양오산리 그다음에 경찰청에서는 직영리가 또잘 나옵니다. 그럼 요거 이제 신석기 시대 유적지가 되겠고 서울 암사동 신석기 그다음에 공주 석장리 같은 경우는 구석기 그다음에 동삼동은 신석기 요런 식으로 분류가 좀 되죠. 자, 그럼 한번 좀 봅시다. 요 중에 양양오산리 그러면 쪽 신석기 유적지니까 덧무리 토기라고 하는 거는 신석기 유적지 맞죠? 그다음에 서울 암사동 얘기가 좀 나오면 신석기이기 때문에 빗살무늬 토기. 자, 그다음에 공주 석장님 구석기죠. 그러니까 구석기의 전기와 중기, 후기 형태 다 나타나는데 미송식 토기는 요건 이제 청동기 시대 때 대표적인 고조선의 세력 범위와 요거와 관계되는 거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나오면 안 되겠죠. 구석기 시대에는 토기가 없었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나오면 이거는 연천 전곡리의 내용이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그죠? 부산 동삼동, 요거는 이제 신석기, 그 조개 더미, 회총, 요런 거 생각을 좀 해주시고, 뭐, 그럼 조개껍데기 가면이나 요런 것들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정답을 찾으면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이니까 정답은 요거는 1번으로 분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로 한번 좀 가볼게요. 자, 6번 문제. 가 시기에 실라에 있었던 사실을 좀 물어봤는데, 고구려의 침입으로 한성이 함락이 된다.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다. 그럼 요 표현을 우리 다른 말로 좀 바꾸면, 한성이 함락되었다. 두 번째로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다. 자, 세 번째. 문주왕이 즉위했다. 네 번째. 개로왕이 전사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개로왕은 어떻게 죽었나요? 개로왕은 사치하다가 죽었죠. 그래서 사치로 이렇게 좀 우리가 외웠고. 그 다음에 성왕은 523년에 즉위를 좀 하고, 그리고 사비로 도읍을 옮겼다라고 하는 게 이제 538년. 그러니까 장수왕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15년 지나서 수도를 옮기는 거는 장수왕하고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데, 요때 이제 사비로 도읍을 옮기게 되고, 요때 나라 이름을 남부여 이렇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사이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내용, 요런 것들은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 자, 대가야를 정복했다라고 하는 개념이 562년에 대한 내용이니까, 요거는 요 사이가 아니라 요거보다 더 뒤에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황초령 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568년에 대한 내용이니까, 진흥왕에 대한 내용들이죠, 이게. 자, 그 다음에 국사를 편찬했다. 요것도 545년에 있었던 내용이니까, 이것보다 더 뒤에 있는 내용이고, 이차돈의 순교가 나오는 게 이게 법흥왕 때, 527년에 있었던 내용이니까 요게 요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자주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좀 허락한다라고 한다면 연표들을 조금 외워주시는 게 훨씬 더, 요런 문제는
풀다 보면은 약간 좀 자기 주관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 이거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거 고민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면 연도들을 조금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외우는 게 아니고 자주 나오는 것들 위주로 해서 파급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요거는 4번이 되겠고, 2차 돈의 순교하면 목을 치니까 목에서 막 밀키스 확 나오고 막 생각나시죠? 그냥 그게 바로 4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자, 요 문제 한번 별표 한번 좀 쳐보겠습니다. 자, 시기별 대외 교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그러면 이름 중에서 놀이사치계, 그렇죠. 이름이 놀이하는, 사치하는, 계모임 같잖아요. 그죠? 그 성황 때 건너가게 되는 이 놀이사치계. 일본에 불경과 불상을 전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1번 맞는 말이 되겠고. 자, 이번에 장보고가 이제 청해진을 설치를 좀 하고 난 다음에 해상권을 장악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흥덕왕 때 있었던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배웠죠. 그럼 통일신라 확실히 맞는 거고. 그 다음 예성강이 개성 바로 바닷가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성강하고 이쪽이 바로 개성 바닷가 쪽에 벽난도라고 하는 여기가 국제무역항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를 풀 때 이 국제무역항이라고 할 말이 나오는 건 딱 두 개예요. 하나는 이 통일신라. 통일신라의 울산항하고 그 다음 또 하나 더는 고려의 예성강하고의 이제 벽난도. 이 두 개가 국제무역항이라고 하는. 그럼 벽난도는 서해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수심이 좀 깊고 이렇게 해서 이쪽이 국제무역항으로 쓴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3번도 맞는 말이 되겠고, 그죠? 자, 그러면 4번에 이 중간계시와 그 다음에 책문우시 얘기가 좀 나오면, 자, 지도를 한번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의주잖아요. 의주고 그 다음에 지금 이름을 잘 보면 중간계시하고 책문우시가 있는데, 이 중간계시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의주 쪽이에요. 이쪽이 이제 중간계시고, 그 다음에 좀 위로 올라가면 이제 봉황성 같은 요런데 이제 책문우시 요런 것들이 좀 나타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계시라고 하는 개념은 이게 공무역이고, 그 다음에 후시라고 하는 거는 좀 사무역인데, 제일 처음에 이제 1592년에 제일 먼저 이 유성룡의 건의에 의해 가지고 이 공무역 형태의 이 계시가 처음에 시작이 됐어요. 근데 하다가 요게 임진왜란 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하다가 좀 나중에 좀 안 하게 되고 이렇게 가다가 뒤에 요런 중간 계시나 책문우시 같은 요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가는 거는 명나라가 아니라 청나라하고 교류가 활성화가 나중에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은 이때부터 시작이 좀 된다라고 할지 몰라도 요게 나중에 활성화되고 이러한 것들이 전개가 되는 것은 나중에 청과의 내용에서 활성화가 되는 거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같이 꼭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요 얘기가 그래서 아마 지금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좀 날릴 게 없고 분명히 맞는 말인데, 내가 알기로 이제 명 아닌가 이런 고민을 조금 한번 해서 요 문제 아예 이거 아니고 아마 이제 뭐 다른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약간 틀린 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요건 이제 4번으로 분류를 좀 해주시면 좋겠죠. 자, 다음 8번 문제는 좀 한번 가봅시다. 8번 문제는 수업 시간에 이제 문화 파트에서 좀 강조를 좀 많이 했던 그런 내용이고, 자, 요걸 한번 잘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나라 세계 유산하고 세계 기록 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좀 골라봅시다. 자, 첫 번째 공주 송산리의 고분군. 그러면 공주가 노래를 잘해서 먹고 산다 이렇게 외웠죠. 공주 송산리. 그 다음에 부여는 능산리 이렇게 좀 외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더는 이제 익산은 왕궁리. 이러한 곳들이 바로 백제 문화 유적지구 세 곳이고 위례성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주 송산리 고분군 이쪽 일대 전축분이 뭐냐고 하면 전탑 이런 말하면 벽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벽돌 무덤인데, 벽돌 무덤. 자, 6호분하고 7호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6호분하고 7호분은 우리가 벽돌 무덤으로 알고 있는데, 요 중에서 6호분은 좀 특이하게도 벽돌 무덤이지만 사신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좀 했고요. 그래서 울퉁불퉁한데 사신도가 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무령왕릉은 7호분이다 이렇게 좀 외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970년대 때 배수로 공사하다가 갑자기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뭐지
하고 6호분 연결된 부분인가 하고 보니까 이게 새로운 무덤이 나왔죠. 그게 바로 무령왕릉이었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한번 잘 볼게요. 니은의 양산 통도사. 그럼 이 절은 바로 이 자장법사가 만든 절이에요. 그 우리나라 이제 3대 사찰 중에 하나가 바로 통도사인데, 그러면 3대 사찰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 이제 해인사, 여기는 부처님의 말씀 있는 곳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송광사, 여기는 승보사찰, 승려들을 많이 키우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 더는 저기 있는 통도사, 석가모니의 진신사리가 있는 그런 곳이 바로 통도사, 그 부처님의 그런 사리가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통도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삼보사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산 통도사. 그래서 자, 우리나라에 7개의 산사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좀 됐죠. 그래서 선봉, 대부, 마법, 통양. 선봉에 있는 이 대부가 상당히 마법을 잘해. 이런 식으로 좀 외우는데, 우리 이제 통도사라든지, 그다음 법주사라든지, 그 다음에 봉정사라든지, 그 다음에 부석사. 이런 절들이 우리 시험에 직접적으로 좀 관여가 되는 그런 곳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 금강계단 불사리탑이 있는 삼보사찰이다. 여기 가면 석가모니의 진신사리가 있기 때문에 불상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남한산성. 자, 여기 병자호란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요걸 한번 좀 정리해봅시다. 다음 시험엔 요런 것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를 제일 잘 간 사람이 크게 이제 두 명이 있어요. 한 명은 발해 문왕이고, 발해 문왕은 정말 수도를 많이 옮겼죠. 수도를 많이 옮겼고, 그 다음에 인조 같은 경우는 이제 도망을 잘 갔죠. 그래서 인조 얘기 잠시 합니다. 자, 인조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이괄의 난이 일어날 때, 그 다음에 정묘오란이 일어날 때, 그 다음에 병자오란이 일어날 때, 자, 그럼 이괄의 난이 일어날 때는, 그 다음에 정묘오란이 일어날 때는, 병자오란이 일어날 때는 짐 싼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괄의 난으로 인해서 인조가 갔던 곳은 바로 공주 공산성으로, 이쪽으로 간 거예요. 이쪽으로, 이쪽일 때로. 이쪽에 공산성으로 간 거예요. 송산리 바로 옆에 공산성. 그 다음 정묘오란 때는 들어갔던 곳이 바로 강화도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강화도 들어가려고 했는데 병자오란 때는 강화도 들어가지 않고 이쪽에 갔던 곳은 바로 남한산성이죠. 자, 남한산성은 우리나라 이제 삼국시대 때부터 좀 축조됐던 그런 성인데, 한 번도 이 함락이 된 적이 없는 천혜 요지인데, 여기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거죠. 그래서 이 남한산성은 병자오란 때 인조가 피난했던 산성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승정원 일기는 승정원이 왕의 비서 개념이죠. 그래서 이름 보면 이호, 예병, 형공, 요렇게 좀 다루게 되는 그런 여섯 명의 육승기들이 있는데, 육승기들이 이제 일지를 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승정원 일기고, 여기 이제 세계 기록 유산인데, 실록보다 3배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 하고, 자, 또 하나 더는 인조 때 기록부터 현존한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좀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전 거는 지금 남아있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럼 여기에서 훌륭한 역대왕의 언행을 실록에서 뽑아 만든 사서다 얘기가 좀 나오면, 특히 이런 것들 있죠? 왕들 중에서 좀 왕의 어떤 귀감이 될 만한 거, 이러한 것들 좀 뽑아가지고 만든 게, 특히 이제 세조 때부터 만들기 시작하는 이런 국조보감 같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정원 일기는 이 일지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승정원의 일기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니까 요거는 관계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난이도가 조금 있지만 이제 문화에서 좀 정리를 좀 잘했고, 특히 이제 통도사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수업하고 할 때 특히 이 황룡사 구층 목탑 자장법사가 이거에 대해 가지고 뭔가 건의하고 할 때 통도사 언급을 좀 했던 그런 내용들이 좀 주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보사찰도 이건 설명 다 했던 그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답 찾아주면 요거는 기역, 니은, 디귿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가 요 별표 한 3개 정도 좀 한번 쳐주시면 다음에 분명히 이러한 것들을 또 한 번 더 낼 수는 있겠지만, 예전에 그 한능검 문제가 초창기에 상당히 좀 어려웠었어요. 그럼 그때 정해공주하고, 그러니까 한능검이 아마 이제 2007년도 뭐 요때 정도부터 해서 이제 문제가 처음에 참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이게 가면서 이제 점점 쉬워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한능검은 뭐 운전면허시험 같이 뭐 가서 한번 쳐보면 합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좀 문제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전에 한능검에서 복수 정답 표기가 좀 된 적이 한번 있는 문제가 정해공주 정효공주 문제가 한번 복수 정답 표기가 된 적이 있어서, 그 이후로 정해공주하고 정효공주 문제가 약간 좀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이 문제를 지금 출제를 좀 할 때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좀 들고, 그 다음에 자, 내용을 한번 좀 보면 지금 여기 돈화, 활용, 영안, 그 다음에 훈춘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이 돈화하고 그 다음에 활용,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영상만 보시는 분이 계실 거고 이렇게 프린트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건데, 그래서 이제 설명 좀 한번 좀 드립니다. 이 훈춘이라고 하는 이 훈춘 사건 들어보셨죠? 여기가 바로 동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쪽 여기 영안 되어 있는 곳 있죠? 이쪽이 바로 여기가 상경 용천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돈화라고 하는 이곳이 바로 정해공주묘가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활용, 여기가 정효공주묘가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해공주하고 정효공주는 문왕의 둘째 딸하고 그 다음에 문왕의 넷째 딸이죠. 그러니까 이 정효공주 묘하고 정효공주, 정해공주와 정효공주가 있는데, 그 문왕이 좀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제위기가 50년이 넘는데 딸들이 아빠보다 먼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숨이 나겠죠. 에휴, 이렇게 한숨이 나네. 에휴, 알죠? 정해, 정효 이렇게 좀 효해 아니고 해효 알죠? 그런데 이 딸들은 둘이 나이가 20살 차이가 납니다. 둘째 딸과 넷째 딸이. 그래서 정해공주와 이제 정효공주가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하나 더 기억을 좀 해보면, 여기가 이제 육정산 고군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용두산 고군이거든요. 그러니까 화룡의 용두산이잖아요. 화룡의 용두산 요거하고, 그 다음에 육전산이 육전산, 그러니까 육정산 도나죠. 그리고 육돈 알죠? 그 돼지고기 뭐 육돈. 자, 그러면 요게 육룡, 그 다음에 해효 요렇게 조금 외워주시면, 육룡 해효 요렇게 조금 외워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혹시 또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좀 볼게요. 지금 답사를 좀 갔는데 기억을 한번 좀 보니까, 정효공주 무덤을 찾아서 벽화에 그려진 인물들의 복식을 탐구한다. 자, 그러면 정효공주 지금 얘기가 좀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정효공주.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에는 정효공주 무덤은 여기 니은의 활용 쪽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틀렸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두산 고분을 찾아서 벽돌 무덤의 특징을 탐구한다. 그럼 용두산 고분 하면은 바로 이쪽이고, 여기 정해공주 있고 정효공주가 있으면, 정해공주 무덤은 고구려적인 게 상당히 좀 강하죠.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정해공주 무덤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 제일 처음에 문왕이라고 하는 왕이 수도를 이제 한번 옮기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 일대 도나 쪽에 보면은 이제 왕족들의 무덤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 무왕의 무덤도 요 근처에 있는 걸로 추정이 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서 이 문왕 둘째 딸 이 고구려적인 정해공주 무덤에 보면은 돌사자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주림 관련된 모주림 천장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고구려적인 거고, 그 다음 무덤 형태를 좀 보면은 여기는 굴식 돌방 무덤이죠. 그 다음에 이 무덤의 특징은 3면에 걸쳐가지고 여기에는
신화상들이 그려져 있고 하나 더 하면 이제 벽돌 무덤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문제를 한번 잘 볼게요. 이 문제는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자, 그 다음에 용두산 고분군을 찾아서 그럼 벽돌 무덤의 특징을 탐구한다. 그럼 요거는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봉루라고 하는 거 한번 줄쳐볼까요? 오봉루. 자, 오봉루 선문터를 찾아서 성의 구조를 당의 장안성과 비교합니다. 자, 그러면 디귿이라고 하는 이곳이 바로 상경 용천부란 말이야. 상경 용천부. 그럼 상경 용천부의 남문이 바로 오봉루와 이제 관계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쪽에 있는 디귿, 그 요게 바로 장안을 본따서 만든 거라고 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말이 되겠고요. 상경 용천부 같은 경우는 장안을 본따서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정효공주 무덤을 찾아서 고구려 무덤과의 계승성을 탐구한다라고 했는데, 정혜공주 무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돈화에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죠. 그래서 리을은 이제 일본과의 어떤 교류,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경, 이쪽으로 수도를 옮겼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요거는 니은하고 디귿 두 가지만 답이 되니까 3번으로 분류를 하면 되는, 지금까지 최근에 문제 출제된 것 중에서 제일 좀 어려운 상 문제로 좀 분류가 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로 한번 좀 가볼게요. 자, 10번에 자, 다음 상소문 올린 왕 때 있었던 사실을 좀 한번 좀 물어봤습니다. 자, 요 글을 한번 좀 보니까 제일 우리가 좀 많이 봤던 내용은 이런 거죠. 석교를 행하는 것은, 그러니까 불교입니다. 불교. 그러니까 석교라고 하는 석가모니의 종교. 그러니까 불교라고 보시면 돼요. 불교. 그럼 불교라고 하는 이 개념은 수신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몸을 갈고 닦는 근원이요. 그다음 유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국, 그러니까 치국의 어떤 근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수신은 내가 몸을 갈고 닦는 이 불교. 그러니까 색깔로 우리가 좀 분류해 보면 이 불교. 그다음에 수신은 내생의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유교. 유교는 이국의 근원이면서 금일의 요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금일은 지극히 가깝고, 그다음에 내생은 앞으로 올 세상은 지극히 먼 것인데 가까움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면 또한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교를 강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요 글이 바로 시무 28조 최승로의 글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바로 성종 때 나오는 이런 최고의 글이 바로 시무 28조. 그래서 또 최승로가 썼던 앞에 있었던 다섯 명의 5조 정적평 같은 것들이 핵심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가 바로 성종이 정치를 이어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메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1번에 이제 양경, 그러니까 두 개 수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경과 이제 12목에 상평창을 설치했다. 그럼 상평창하고 그 다음에 의창, 이런 걸 설치하는 왕이 바로 성종이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했었으면 요거와 관계되는 내용의 답은 1번으로 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균녀. 자, 우리 수업할 때 뭐 윤병엽 얘기 막 하고 이렇게 막 했는데, 균녀라고 하는 이 이름, 요 이름이 바로 광종 때 핵심 인물이죠. 기법사라는 절을 지어줬잖아요, 광종이. 자, 그리고 이제 균녀 하면은 기억을 좀 해야 되는 것 중에서 성속 무예, 이러한 것들 생각을 좀 한번 해야 되겠죠. 성과 성스러운 것과 속세는 이런 게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성속부의 이런 것들이 균녀의 내용이었고, 자, 그 다음에 국자감에, 그럼 국자감을 처음 만든 건 성종이지만 여기 칠제를 두었다라고 했으니까 관악붕한다. 이게 바로 예종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는 경정전직과를 실시하는 거는 경, 그러니까 이름이 세 가지였죠. 그 시정전직과 계정전직과 그 다음에 경정전직과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시작한다, 이게 바로 경종이었고, 바꿨다, 이게 바로 목종이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바꿨다, 이게 바로 문종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거는 문종, 11대 임금인 문종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으면 여기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1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11번에 이승만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좀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승만 정부의 경제 정책 이렇게 좀 나오면
1948년도부터 해서 1960년까지 요 시기가 바로 이승만 정부의 시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미 원조 협력을 체결했다. 그 요 얘기는 48년도 이제 12월 10일 날 있었던 이 한미 원조 협정, 요걸 통해서 이제 미국으로부터 이제 도움받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오는 거고요. 자, 이번에 농지개혁법이라고 하는 거는 49년 6월 달에 제정이 되고, 이게 나중에 50년 3월에 실시가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 직가증권 이제 교부하고 이런 내용도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 300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이게 이제 6.25 전후에서 우리나라의 이 세 가지 제분, 분이 밀가루죠. 당이 설탕이고 면방직, 이러한 것들을 적극 지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같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3조 호황이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 낮은 거, 그러니까 저유가, 그 다음에 저달러, 그 다음에 저금리, 그 다음에 엔화는 상당히 높다. 그 요 얘기가 바로 80년대 중후반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바로 요 내용이 맞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요게 이제 실시되는 거는 62년도부터 박정희가 군부로 있을 때 요때부터 실시되니까 여기가 바로 리을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자, 요 문제도 약간 쉬운 듯 하면서도 약간 좀 정리 안 차리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중일전쟁 이후에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민족 말살 정책이 아닌 거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일전쟁이 우리는 37년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이후에 이제 시행한 거를 물어봤으니까 아침마다 궁성요배를 한다. 아침마다 90도 막 폴더형으로 해가지고 이 일본 왕이 있는 쪽을 향해가지고 동경을 향해가지고 그쪽을 절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황국식민서사를 암송하게 한다. 이런 내용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나와야 되는 것 중에서 여러분 잘 아는 뭐 창씨개명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남면풍향은 남쪽은 면화 키우고 북쪽은 양 키운다. 요 얘기는 언제 나오느냐고 하면 이거는 31년에 만주사변 직후에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거의 한 33년 이제 전후해서 이런 것들 좀 나오니까 이 남년북양정책 요거는 이제 30년대 초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를 기억하면 좋겠고, 자, 또 한 가지 더는 이 소학교가 이제 국민학교, 근데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우리가 조선교육령을 배웠는데 조선교육령 중에서 이제 1차, 그 다음에 2차, 3차, 4차가 있다라고 할 때 11년, 22년, 38년, 43년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요 중에 3차 조선교육령이 나올 때 요때가 이제 조선어가 수의과목이 되죠. 선택과목이 좀 되는 거고, 수의과목 이게 선택과목이 되는데, 한 가지 더 기억을 하면 일본인들의 그런 학교하고 그 다음에 한국인의 학교가 이게 이름이 다 똑같아진다라고 하는 게 요때입니다. 요거 하나 좀 기억해 주고, 그다음 한 가지 더는 41년도 가서 요때 이름이 이제 소학교에서 이름이 황국신민의 학교다라고 해서 국민학교로 이렇게 좀 바뀌어지고, 그래서 국민학교가 나중에 96년도 요때 김영삼 정부 때 가가지고 요때 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를 같이 기억을 해주고, 이것도 한번 언젠가 나올 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금방 4번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이 41년도 내용이기 때문에 요건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답은 그래서 3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로 좀 한번 가볼게요. 자, 요 문제를 보니까 여기 루즈벨트 이렇게 하면은 맨날 인듀콜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는 카이로 선언, 요런 쪽으로 최근에 시험에 좀 출제가 되다가, 자, 최근에 보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엔 두 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05년에 지금 나오는 얘기에서 지금 있는데,
82년에 맺은 조약. 이게 바로 이거죠. 자, 그럼 우리가 수업할 때 많이 했단 말이에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먼저입니까? 이모군란이 먼저입니까?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연표 암기할 때도 많이 했고. 그러면 이거는 답이 분명히 딱 봤었을 때 요거는 우리가 연표 암기가 잘 돼 있었으면 분명히 2번이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답을 여러분들 찾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영사재판권, 이게 바로 치외법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불평등조약이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최국대우를 최초로 해줬죠. 그리고 하나 더는 이제 관세 같이 생각을 좀 해야 되고, 관세 낸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을 한다라고 한다면 서로 힘들 때 도와주자라고 하는 거중조정 항목,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조선 책략의 영향을 받았죠. 그러니까 1880년에 2차 수진사로 갔던 김홍집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걸 가지고 오니까 고종이 전국에 복사해서 배포해라고 해서, 자, 꼭 기억이 될 거, 81년도부터 해서 우리나라는 1881년도부터 해서 그때 이제 개화 정책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청나라의 알선에 의해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됐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고 조금 있다가 이모군란이 나온다. 요걸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자, 1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요 문제도 이제 별표 두 개 정도 좀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려시대에 이제 향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좀 골라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호장, 그 다음에 부호장, 요런 것들을 태조가 뭔가 향리들에 대한 편지를 좀 하려고 하다가 이거를 나중에 디테일하게 정리하는 사람이 특히 이제 성종이 요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좀 정리를 좀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호장 밑에 이제 부호장 이하의 향리는 사신관의 감도를 받았다. 그러면 사신관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경관직이죠. 그 수도에 있으면서 이 지방에 있는 것들을 자기 고향을 통제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사신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럼 니은의 상칭의 향리는 과거로 중앙관직에 진출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배웠던 것이 현종 때 만들어지는 것 중에 주현공거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죠. 그래서 주현공거법은 향리가 과거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자, 요거랑 이름 비슷한 게 바로 광종 때 있었던 주현공부법이 있으니까, 주현공부법은 요건 주현으로부터 세금 걷는 거를 요거를 정리한 거라고 같이 기억. 요게 바로 향리도 과거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하는 거, 요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에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부 향리의 자재들은 기인으로 선발되어서 개경에 보내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자, 여기서 이제 정리 하나만 딱 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순서를 요렇게 한번 좀 잡아볼게요. 자, 먼저 이제 통일신라시대 때 신문왕이 상수리 제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럼 이 제도가 가다가 고려시대 가서 이게 왕건 때 여기 둘로 갈라지게 되는데, 하나는 상수리 제도가 이 사신관 제도라고 하는 걸로 가고, 요거 우대해준 정책이고, 그 다음에 기인 제도 이렇게 가죠. 요게 가다가 조선시대 가서 사신관 제도가 크게 이렇게 분화가 좀 돼요. 그러면 하나는 이 조선시대 가서 이제 사신관이 분화가 좀 되는 게 수도 쪽에 있는 게 바로 경제소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게 이제 유양소, 요런 식으로 분화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기인 제도라고 하는 게 나중에 가서 감령에 있는 영절이 제도나 그럼 수도에 있는 경절이 제도, 그런 걸로 분화가 된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에는 요게 바로 기인에 대한 그런 내용, 사신관 제도하고 유사하다라고, 요거는 상수리 제도와 유사하다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리을의 속현에, 속현이라고 하는 곳은 주현은 수령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속현은 수령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약 3배 정도 더 많았다라고 하는 거를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수령이 없으니까 향리가 실무를 담당을 해서 주연 쪽으로 옮겨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네요. 정답은 그래서 요거는 기억리엔 티글리엔 다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5번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자, 15번 문제는 밑줄 친 이 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물어봤는데, 대개 이 논법을 귀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 두 땅의 힘으로 하나의 모를 서로 기르는 것이고, 옛 흙을 떠나서 새 흙으로 가서 고기는 씻어내어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무릇 벼를 심는 논에는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하천이나 물을 댈 수 있는 저수지가 꼭 필요하다. 이러한 것이 없다면 변론이 아니다. 자, 그래서 임원경제지라고 하는 이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에 나오는 건데, 지금 논이라고 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밭작물하고 그럼 논에서 키우는 작물 얘기하면, 밭작물은 저희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그 안녕 안녕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강아지가 안녕까지 발음이 안 되죠. 만녕 만녕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만, 농, 견이라고 이렇게 좀 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 만종법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땅에다가 그냥 퍼져놓고 막 씨앗 뿌리는 거예요. 이런 형태면 이 농종법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렇게 움푹 들어간 걸 요걸 고랑이라고 합니다. 고랑이라고 하고 이렇게 튀어나온 곳을 여기 이랑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랑을 한 글자로 줄이면 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심으면 이게 농종법인데, 이것보다 여기 고랑에다가 심으니까 이게 상당히 좋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견종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견자가 바로 이 고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형태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농종법에서 견종법으로 많이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이게 바로 조선 후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면 각종 이제 농서들, 색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관홍소초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이 견종법의 우수성, 겨울을 날 때 여기가 따뜻하고 습기도 있기 때문에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견종법이죠. 근데 지금 내용을 한번 좀 보면 바로 논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이것은 바로 이제 직파법에서 씨앗을 그냥 이렇게 막 뿌리는 형태에서 이제 모내기, 이양법으로 가는 그런 내용, 지금 이양법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모내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걸 지금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밭농사와 농농사, 지금 논농사에 대한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세종 때 편찬된 농사 직설에 모내기를 소개를 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소개를 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 니은에 고랑에 작물을 심도록 했다. 그럼 요 얘기는 금방 이 견종법에 대한 내용이죠. 요거는 밭작물에 대한 그런 내용이니까 요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경국대전에 수령 7사 항목에도 강조되었다라고 했는데, 제일 최근 시험에 수령 7사 관련된 내용이 이 올해 쳤던 시험 중에서 소방 시험에도 한번 출제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이런 거죠. 농상성이나 농상성이나 호구증, 그 다음에 군정수, 그 다음에 부역균, 그 다음에 학교흥, 그 다음에 간활식, 그 다음에 사송간,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데, 자, 요 이름이 바로 수령 7세예요. 그럼 수령, 경국대전에 나오는데 수령이 해야 되는 일곱 가지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용을 한번 좀 볼 때, 농업이 잘 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호구, 한 집의 인원을 늘려야 되고,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애를 많이 놓겠죠. 자, 그 다음에 군정수, 군역에 대한 것을 이제 담당하고, 그럼 부역은 균등하게, 학교 잘 되게 해주고, 간활식이란 간산 세력들은 제거한다, 소송은 간사하게 한다. 이런 내용이 바로 수령 7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령 7사 항목에 이러한 모내기가 들어가 있다, 이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직파법보다 풀 뽑는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에는 광작이 성행, 넓게 농사는 광작이 성행하게 되고, 그럼 이게 성행하게 되니까 이걸로 인해서 부농층들이 요호부민이라고 하죠. 그 상당히 좀 재산도 많이 비축하고 이런 기분 얼마 좀 요호 하면서 요호부민 요런 애들이
나온다라고요. 분홍층이 한마디로 이 농민층이 분화가 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 좀 돼. 자꾸 빈농도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바로 모내기의 영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답 찾아주면 요건 기억하고 리을 두 가지가 답이 되니까 정답은 요건 2번으로 분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으로 한번 갑시다. 자, 밑줄 친이 헌법의 시행 중에 시기에 일어났던 내용을 좀 물어봤는데, 자, 이 헌법은 한 사람의 집권자가 긴급조치라고 하는 형식적인 법 절차와 권력 남용으로 양보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 인권과 존엄성을 억압을 했고, 이러한 권력 남용 형식적인 합법성을 부여하고자 입법, 사법, 행정 3권 한 사람의 집권자에게 집중시키고 있다. 긴급조치. 긴급조치 1호가 나오는 거는 74년 1월 달에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게 만들어지게 되는 법은요, 72년도에 있었던 7차 개헌. 다른 말로 우리가 요거를 유신헌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는 10월 달에 만들어지고 11월에 국민 투표를 묻혀가지고 국민들이 90% 이상 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통과되는 최고의 악법이었죠. 자, 그러면 요 이후에 이제 나오는 내용을 골라야 된다. 그러면 밑줄 친이 헌법이 시행 중인 시기에 일어난 사건을 물어봤죠. 그럼 통일주체 국민회의 나오고 막 이런 내용인데, 자, 첫 번째로 이 부마항쟁이라고 하는 게 YH 무역 사건 이후에 나오게 되는 거죠. 김영삼이 영구 제명당하는 79년도 내용이라고 보면 되고, 국민교육 헌장 최근에 잘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에 사명이 띄고 있다는 태어났다. 68년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김신조 아이들 막 쳐들어오고 했던 그 해잖아요. 그죠? 그때 12월 달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거를 학생들이 막 단도리하고 막 이런 걸로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칠사남북 공동성명 나오는 거는 이거는 72년도죠. 근데 보세요. 요게 72년도인데 요거는 10월달, 10월 유신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요것보다 요건 이전이니까 요건 답이 안 돼요. 그래서 3번을 많이 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한일협정이 김종필 5.18 메모가 있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65년도에 한일협정 맺으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한 반대로서 64년도에 6.3 시위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이전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거는 요거 이후에 대한 내용. 그러면 이게 바로 7차 개헌이니까 80년 가서 8차 개헌이 나오죠. 그러면 그 이전까지의 내용이니까 요거는 나와야 될게 바로 1번밖에 답이 될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7번 밑줄 친 회의에 있었던 사실 물었습니다. 자, 본 회의는 2천만 민중의 공정한 뜻에 바탕을 둔 국민적 대화합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국민의 완전한 통일을 공고하게 해서 광복 대업의 근본 방침을 수립해서 우리 민족의 자유를 만회해서 독립을 완성하기를 기도하고 이에 선한다. 자, 본 대표 등은 국민이 위탁한 사명을 받아들여서 국민적 대단결에 힘쓰고 독립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확립을 해서 통일적 기관 아래에서 대업을 완성하고자 한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면 지금 2천만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좀 나와 있고, 회의가 지금 나왔는데 이게 정확하게 23년도에 있었던 국민대표회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좀 쉽겠는데, 이게 아니면 이 문제를 가만히 보세요. 지금 밑줄 친이 회의에 있었던 사실을 물어봤는데, 1번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 상정되었다. 이거는 41년도 2월 달에 조선왕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라고 하는 개념은 41년도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그럼 23년도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 박은식 임시 대통령 선출되는 거는 25년도 2차 개헌 때 나오는 내용이었고, 자, 그 다음 민족유일당 차원에서 조선혁명당이 참가했다라고 했는데, 조선혁명당은 29년도 가가지고 만들어지는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이후에 만들어지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임시정부를 대체할 새로운 조직 만드는 주장이 나왔죠. 그래서 이 국민대표회의는 크게 세 가지 파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창조하자라고 하는 창조파와, 그 다음에 개조하자라고 하는 개조파와, 그 다음에 현상 유지하자라고 유지파, 이렇게 좀 나눠지면서 나중에 창조파가 새로운 정부를 만들려고 나가니까
유지파하고 이 개조파가 창조파를 쫓아내고 해서 완전히 개판 5분 전 되는 게 국민대표회의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를 좀 했었다. 그죠? 자, 답 찾아주면 요거는 4번밖에 답이 될 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7번으로 갑니다. 17번. 자, 다음 법령에 따라 시행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자, 내용을 한번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서 자, 다음 법령에 따라 시행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좀 물어봤습니다. 자, 토지조사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조선총독부에서 이제 관여를 좀 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다음 법령에 따라 시행된 이 사업이라고 하는 토지조사업이죠. 그래서 12년부터 18년까지 실시를 하게 되고, 요게 나중에 18년도가 되면은 요게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기안부 신고제였잖아요. 그죠? 자, 요걸 중심으로 해서 하다가 18년도가 되면은 이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 임야조사령으로 넘어갑니다. 임야조사령으로 넘어간다. 자, 1번에 농산공부를 주무기관으로 했다가 아니라 이 토지조사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고, 자, 이번에 역둔토와 궁장토를 조선총독부 소유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2번 역, 그 다음에 국가 땅, 그 다음에 궁궐, 그 다음에 그 넓은 궁궐의 땅, 이런 조선정부의 땅들, 이런 것들을 다 들어가죠. 2번이 맞는 말이고요. 자, 3번에 토지 약탈을 위해서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이 얘기는 1908년에 이미 이것을 설립을 먼저 하고 이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시행된 사업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죠? 자, 춘궁 퇴치와 농가 부채 근절을 목표로 내세웠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 거는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1930년대 가가지고 특히 이제 32년부터 40년에 실시되는 농촌 진흥운동 같은 이런 것들을 실시할 때 또는 40년대에 가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안 되지만 이런 말들로 이제 감언이설로 꼬신다 이런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찾으면 이건 답은 2번밖에 될 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로 가볼게요. 개항기 무역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걸 물어봤는데, 자, 1번 개항장에서 조선인 객주가 중개 활동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개항기니까 바로 이제 강화도 조약 전후에서 전후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1번에 개항장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 거류지가 있어요. 거류지가 간행 이정인데 동서남북 처음에 심리였죠? 그러면 거류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이 외곽 부분, 이 외곽 부분에서는 이쪽일 때에서는 이제 일본인들 여기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들어오려고 할 수도 있고 얘들 나갈 수 있는데 일본인들 나가지 못하니까 이쪽 바운드리 이쪽일 때에서 일본인들하고 중계를 좀 해주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바로 이 객주들이 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으로 청국에서의 수입액이 일본 앞질렀다라고 하는 건데, 자, 나중에 93년도 가면, 1893년도 가면은 청나라가 약 45%, 그 다음에 일본이 55%였습니다. 그러니까 93년 가서 요 정도였는데, 아직까지 요 때 보면은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침투를 이제 서서히 막 끌어올리게 되죠. 그러니까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나올 때가 82년도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경제 침투적으로 강화를 서서히 좀 할 때니까 일본보다 청나라가 더 높았다라고 하는 건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연표로 한번 좀 보면 알겠지만 93년도 가서도 이때 청전쟁 바로 직전에도 일본이 더 높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요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일본 상인은 면 제품, 여기서 이 면 제품을 하나 기억하면 영국산 면 제품인데 이 면 제품을 쇠가죽, 쌀, 콩, 금 이런 걸로 이제 바꿔가고 나중에 뒤에 가서 1894년 청일전쟁 이후가 되면
롯데는 일본산 면 제품을 팝니다. 요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율통상장정이 크게 우리가 76년도판이 있고 83년도판이 있는데, 이 76년도판을 우리가 조일무역규칙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다른 말로 76년도판 조율통상장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개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요 얘기죠. 요거는 83년도에 있는 이 조율통상장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의 개정으로 곡물 수출이 금지되게 됐다. 그러니까 방공령 조항이 추가가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율통상장정 개정 내용에서는 이제 봐야 되는 내용이 크게 여기 83년도판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관세 납부합계, 그러면 우리는 최고 대우 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곡식을 못줄 경우에 한달 전에 미리 통보해달라.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된 이러한 것들이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이거는 2번이 틀렸다고 볼수 있고, 자,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좀 물어봤는데, 자, 내용을 보니까 군역에 뽑힌 장정에게 군포를 거두었는데 그 폐단이 많아서 백성들이 뼈를 깎는 원한을 가졌다. 그런데 사족들은 한평생 한가하게 놀며 신역이 없었다. 양반들 말하죠. 그러나 유속에 끌려 이행되지 못하였다가 갑자년 초에 그가 강력히 나서서 귀천이 동일하게 장정 한 사람마다 세납전 바치게 하니까 이를 동포전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동포, 요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포 요거죠. 그러면 매천야로, 황현이 썼던 매천야로 요게 좀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그라고 하는 이 인물이 바로 흥선대원군이 되겠죠. 자, 그러면 흥선대원군은 만동묘라고 하는 게 요게 화양서원에 있었잖아요, 그죠? 화양서원, 그 노론들의 본거지인 이 화양서원, 여기 만동묘를 폐쇄시켜 버리죠. 이런 내용이고, 자, 그럼 이번에 궁극기무처의 총재를 역임했던 인물은 바로 김홍집이었잖아요, 그죠? 김홍집이고, 자, 그다음에 통리기무아문이 요게 80년 12월에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임오군란이 일어나면서 요거는 82년도 가서 임오군란 위에서 요건 폐지가 되고, 또 하나는 오군령이 다시 부활하죠. 이영이 다시 오군령으로, 90군대가 이영이 다시 오군령으로 부활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탕평정치를 정리했던 만기오랑, 이런 것들은 세도정치 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니까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정답을 찾으면 요건 이제 3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문제를, 수문제를 한번 쭉 한번 좀 풀어봤는데, 이번이 국가직 시험 문제를 최종적으로 제가 한번 평가를 한번 좀 한번 해보면, 기본에 충실하면은 어느 정도 80점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생각이 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심화적인 내용을 좀 여러분들 해서, 그래,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요, 이제 다섯 과목 공부 다 하시고 막 이렇게 빡빡하고 힘드신 건 아는데, 다들 막 한국사는 뭐 효자 과목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막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문제를 좀 풀고 난 다음에 약간 좀 실수한 문제 해가지고 75점, 막 이렇게 7점 받는 분들이 약간 좀 어깨에 힘이 쫙 빠져 있는 건 압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모의고사도 많이 풀어보고 이렇게 막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연습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실수를 좀 줄이고 그다음 정답률을 높여가는 그런 가장 중요한 방안 중에 하나가, 필요한 거는 딱 물고 이걸 꽉 잡고 안 놓쳐야 되는 것들이 자주 나오는 것들은 절대 등한시하시면 안 되고, 그럼 핵심적인 거 계속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추가로 올리면서 고득점으로 좀갈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험에는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